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진 샤워부. 여러분들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거 진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난 그런 적 없는 척 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볼게요. 야 이거 나 공감 많이 받는다. 오늘의 이야기해볼 주제, 남자들 샤워할 때 공감, 다섯 가지 공감. 첫 번째, 샤워는 10분 컷. 이거 공감하시죠? 딴 거 필요 없어요. 저녁 6시에 내가 나가야 돼. 5시 50분부터 준비 시작합니다. 그래도 6시에 정확히 나갈 수 있어요. 아니 5시 58분에 나갈 수 있어. 일단 옷 벗는 것부터 빨라요. 팬티랑 바지랑 같이 쓱 벗고 위도 벗어서 훅 던져놓고 들어갑니다. 샤워기 물 툭 틀어요. 아차 해가지고 샤워기 머리 돌려놓고 따뜻해지게 한 20초 두고서 다시 뜨거.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공감 포인트가 나와요. 부르르.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소변이 굳이 마려우면은 그 변기에서 소변을 보고 샤워하러 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샤워실로 직행합니다. 그러면서 부르르 거리면서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요. 물 아끼는데 도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공동 샤워실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만의 공간에서. 나는 근데 소신발언 할게. 목욕탕 갔을 때 다른 남자들이 그러는 거 자주 봤어요. 샤워기에 수많은 물줄기 속에 이제 뭔가 노란 그래서 쓱 내려보내놓고 머리 감고서 머리 거품칠 해놓고 바로 바디워시 해가지고 쓱쓱쓱쓱 문질러서 몸 해놓고 양치하면서 흘려보내요. 몸에 있는 물. 여자들은 폼클렌징을 거품 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시 물로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특 그냥 바로 다이렉트 폼클렌징으로 얼굴 비비면서 바로 물로 흘려내리기. 그러면 이제 노발대발하죠. 피부 나빠진다고. 그리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아니 머리 한번 탁탁탁탁 털어주고 쓱쓱쓱 쓱쓱쓱 해주고 나오면 끝. 그래서 남자들 반팔티 등 보면 살짝 젖어있음. 샤워하고 바로 나오면 그렇게 샤워는 10분 컷 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번 해봤을 거예요. 엄마가 재민아 우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15분 남았어. 준비 빨리 해야지. 네. 내 머릿속에 근데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거든. 나는 10분 전에만 일어나도 늦지 않는다. 10분 뒤 엄마 엘리베이터 잡아놓을게. 늘보님 남자 평균 낮추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공감하시잖아요. 안 해요? 이거 나만 이런다고? 세 번째, 이제 샤워를 굳이 10분 컷 안 할 때는 천연 에코. 이게 뭐냐, 따뜻한 물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을 지지고 있는 노래방이 열리거든요. 이런 응급실 노래 같은 약간 감미로운 발라드 몇 곡 불러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이 급하지 않는 날에는 좀 여유 있게 샤워하면서 무슨 노래 들을까 하면서 이제 발라드 노래 몇 곡 틀어놔요. 이제 거기서 내가 가수가 되는 거지. 나만의 작은 무대. 콘서트도 아니야. 너만을 위한 공연도 아니고 그냥 나만을 위한 공연이 되는 거야.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이럴 때 있어. 위층에서도 그 노래가 내려올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같이 화음도 한번 얹혀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내가 24시간 중에 제일 잘생겨 보이는 순간. 일단은 약간 면도할 때부터 좀 섹시하게 해야 돼. 괜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내 이 각도가 좀 멋있어 보여. 샤워하고 나왔을 때 거울에 뿌옇게 김이 서려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거울에 있는 걸 쓱쓱쓱 지워주면서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좀 섹시해 보일지도? 그러면서 살짝 만져주고 오늘 나 좀 잘생겨 보이는데 해가지고 스킨 로션 다 섹시하게 발라주고 빨래 한 수건에 쓱쓱쓱 모아가지고 공 만들어서 세탁기에다 슉 꼬린. 완벽하죠? 한편의 드라마 찍었어요.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 날 자신감 뿜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연 샤워부. 아니 근데 난 이거 진짜 공감할 거라고 믿어. 여러분들 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거 진짜 제가 이 이야기가 왜 떠올랐냐면 어제 몸이 안 좋아서 반신욕을 하려고 기존 샤워하는 데에는 그 욕조가 없어서 욕조 있는 샤워실, 거실 있는 샤워실로 갔어요. 샤워를 하려는데 기존 샤워실에 바디워시랑 샴푸가 다 있는 거지, 샤워볼이랑. 그래서 비누밖에 없어가지고 그 비누로 이제 샤워를 하려는데 거품이 안 나잖아. 그래서 본인의 털이 많이 난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위에다가 삭삭삭삭 문질러가지고 거품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그 거품으로 이렇게 쓱쓱 닦는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겨털은 많이 없어가지고 다른 쪽 털 이용하긴 했는데 나도 남자한테 안 들었는데. 아 진짜 그래본 사람 없어요? 아니 내가 뭐 맨날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간혹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쵸 가끔 거품 너무 안 나면 하긴 함. 맨날 그런다고요? 샤워볼이 없어서? 저 보세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여기서 난 그런 적 없는 척 하시는 분들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런다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맞아. 근데 진짜 샤워타월보다 거품이 잘 나. 왜냐면 꼭 그래요. 이 영상을 본 우리들끼리만의 비밀로 해둡시다. 특별로 여섯 번째 공감까지 해줄게요. 샤워 후. 이거 공감하는 분들 있을걸? 나는 이거 옛날엔 안 그랬는데 20대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드라이하면서 아래털도 말림. 그쵸? 이것도 국룰이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말리면 좋아. 그 목욕탕 가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그 드라이 있는 데 가서 이러고 말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너무 거시기 한 거 아니에요? 같이 쓰는 건데 그래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요즘은 바람 나오는 발판이 나온다고? 와 시커먼 대박이네.
좀 사람들이 좀 기겁하는 포인트긴 한데 저는 샤워하고 나오면은 나체로 돌아다니거든요. 굳이 옷 입어야 될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샤워하고 나면 꼬박꼬박 옷 입고 다니나요 집에서? 아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근데 혼자 살면 나체로 있는 거 진짜 편해요. 아니 이게 단계가 있었어. 처음에는 10대 때는 무조건 옷을 입고 잤어야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위에 벗고 잡았는데 편하네? 그래서 바지랑 팬티만 입고 잤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팬티만 입고 잡았어요. 그런데 편하네? 그래서 팬티만 입고 잤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팬티를 벗고 잤는데 더 편하네? 그래서 깔개 벗고 자는 경우 많아요. 결혼하면 불편하겠다고요? 결혼하면 옷 입어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